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인정 욕구가 더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나 곁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응원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학교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일명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해온 교육자가 있습니다. 해울학교 교장 임석환 신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석환 교장 선생님이시죠? 네. 또 반갑습니다. 스테파노 신부님이기도 하시고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전국 1호 네. 민간 위탁 겸 공립대안학교 네, 해울 맞습니다. 고등학교 네. 중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해울 네. 학교에 대해서. 그 2018년에 개교를 했고요. 이 학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과정들, 특히 이제, 뭐,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반 학교에서 교실에서 좀 적응하기 힘든 이제 그런 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에서 이탈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공립 형태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 이제 민간 이탁이라는 것은 기존의 선생님들 중에 좀 이런 부분을 좀 해나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간에다 위촉을 해서 그런 이제 활동을 했던 뭐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교장 운영자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그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네. 특별히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신부가 된 지 한 30년 조금 넘었는데 네. 그 신부 될 즈음에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뭐 주변에도 그랬고 우리 제 뭐 친구들도 그래 왔고 또 저 스스로도 학창 생활을 좀 너무 불행했다 그럴까 좀 이렇게 힘들게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면은 물론 뭐 성당에서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해도 되지만 특별히 좀 학생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좀 이렇게 뭐 도와주고 활동하고 싶다. 도와주고 또 이 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시작은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네. 뭐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일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한 10년 전에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아예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게 이제 오늘 이 해울학교에 이제 맡게 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 특별히 네. 교육에 대한 또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니트족이라고 아시죠? 네. 예, 그 니트족이라고 해서 not education, employment 그리고 training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도 안 받고 또 이 취직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이 트레이닝 뭐 기술 습득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젊은이들을 네. 이제 일컬어서 니트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정규 학력을 가진 그러니까 교육은 했으되 전혀 이렇게 취직 활동을 하지 않고 또 이 기술 습득의 활동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젊은이에서 시작됐는데 요게 이제 요즘에는 그 아예 교육조차도 받으려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니트가 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지칭을 네. 하거든요. 단순히 뭐 청년들의 이 그 취직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라든가 여기에 국한되지가 않고 이제 청소년기로부터 이제 그 내려가는 그 근본 원인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교육의 문제의 그 근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데서 결국은 구직 생활도 안 되고 그리고 또뭐 다른 것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청소년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정 환경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한 요인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 체계가 그러한 아이들의 그 어떤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그 더욱더 위기에 봉착하는 아이들은 많아지고 학교를 떠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점차점차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의 그이그 교육 시스템은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를 도대체 놓치고 있을까? 저는 헌법 조항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헌법 네. 조항에서요? 그 왜냐하면은 그 31조 1항에 교육의 균등 기회라는 그런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 보다시피 균등하게 자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닌다. 저는 이 조항만 보면은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은 평등은 모르겠습니다. 평등은 교실 속에 모든 한 학생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평등이죠. 근데 과연 그 균등하다라는 데에서 이제 공평의 차원에 들어가면은 과연 공평할까? 이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 뭐 동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숭이가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다고 했을 때그 모든 동물들이 한 교실에 있는 것은 평등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실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가르치는가? 만약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새들은 금방 날아서 올라가고 원숭이야 뭐 나무 타는 재주가 특출한 존재고 하니 금방 가겠지만 물고기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물고기는 당연히 물을 만나야지만 자기의 능력을 100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너무나 한 곳으로만 집중시켜서 정말 인재만 길러내는 그런 교육으로 자꾸 학생들을, 아이들을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이뭐 스페인의 어느 축구 클럽에서 나왔지만 그 베스트 11의 모든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한 팀에 갖춰 놓으니 다른 팀들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우수한 아이들과 뭐 자기 능력 차이로 인해서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몰고 간다면은 이 과연 우리의 이 교육 그 상황이 공평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들 학업 부적응이다, 학교 부적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한10% 정도의 아이들이 굉장히 특출난 그 학업의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10% 안에 들어가는 게 아마도 학교 다니면서 최고의 큰 목표가 아닐까. 뭐그 10%는 아마도 뭐 인서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 학생들 외에 90%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아주 아등바등 노력을 하면서 그10% 안에 들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 관심을 두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전부 다 학업 부적응자다, 학교 부적응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적응으로 낙인을 찍혀야 되는가?
일본에서는 뭐 학교 부등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학교가 학생들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소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학교를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흔히들 뭐 히키꼬모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한 4, 50년 전부터 상당히 이제 사회 문제가 됐었죠. 히키꼬모리라는 말은 그대로 정말 대롱을 입에 물고 그 물 아래에서 잠수하는 이제 그 모양을 뜻하는데 3, 40년 전에 이 문제가 됐던 그 바로 그 히키꼬모리 세대들이 지금은 40대, 50대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그 집에서만 방에서만 나오지 않고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방 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이 게임이나 뭐 컴퓨터만 들어보고 요새 뭐 모바일 폰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배달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올바른 삶의 모습일까?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일까? 그런 일본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과연 있겠나?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충분히 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걱정이 이제 앞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몇몇 그 유럽의 이제 좀 교육의 전통이 깊은 이제 교육 선진국의 나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몇 나라를. 너무 놀랐어요. 교실이 사각이 아니에요. 사각형 교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실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물론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내가 갖고 싶은 그런 공간. 학교 오는 게 너무나 즐거운 놀이터 같은. 나는 집보다는 학교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그 이 분위기로 교실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교육의 차원이랄까, 이 질이랄까, 이 퀄리티가 훨씬 달라지는 거죠. 그런 데서 매일 10시간 가까이 지내는 아이들의 이 마인드, 사고방식은 어떻게 갖추어져 가고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교실 구조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마음과 사고방식과는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학교를, 그런 교실을 만들면 안 될까? 옛날에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았다면은 주로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다, 뭐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 탈선 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투명 망토의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무중력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중심이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 아이들을 표현하는 건데 투명 망토 그러면은 뒤집었으면은 자기가 보이지 않겠죠. 교실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도 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엎드려 있으니 그야말로 보건 안 보건 나는 투명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아무런 구심점 없고 아무런 그 중력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둥둥 떠다니는 이제 그런 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막 사고치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바로잡아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무기력하니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거죠. 더더군다나 요즘은 또 이 영원히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울증이라든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행동, 과잉 행동 장애, 뭐 ADHD라고 우리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분노가, 화가 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리고 자꾸 자해를 하고 또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거기 또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아이들조차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냥 방치합니까? 너무나 무책임하잖아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해야 할 권리를 받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런 아이들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 그 아이들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이런 치유의 프로그램도 하고 또 돌봄의 프로그램도 하고 또 뭔가 다양한 끼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아이는 그야말로 와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하루 종일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 어떤 것도 흥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까지 그 뭐 도시락을 갖다 준다든가 뭐 이렇게 그 매식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급식을 했는데 그 아이와 함께 밥을 한번 해 먹어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요. 같이 제가 못하지만 제가 만들어서 아이에게 같이 밥 먹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울려서 자기도 같이 만들어 먹고 굉장히 성격도 이제 바뀌고 다른 아이들과 또 같이 어울리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아이는 사실 필요한 거는 뭐였겠습니까? 자기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메스로우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메스로우가 하는 얘기가 성장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단계 중에 하나가 그 누구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나와 함께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친구 나를 아껴주는 이런 사람이 존재가 있어야지만 또 거기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내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부모님한테 한 번도 밥을 집에서 지어서 그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보살펴주는 이제 그런 그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제 그런 아이인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두고 우리는 아 저렇구나 저렇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100%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분노가 조절이 정말 안 돼서 조금만 억울하고 화가 나도 막 선생님한테 온갖 참 들을 수 없는 욕을 해대면서 막 덤비는 아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아이는 일반 학교에서 도저히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해월 학교에 오게 된 아이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그 아이를 두고 뭐 자꾸 원인만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뭔가 상처를 받았나?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따지고 따지고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에 관련해 가지고 뭐 어느 박사님은 현실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실을 두고 볼때 얘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화를 풀어야 돼요. 그걸 또 폭력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남들은 혹여 다른 사람들은 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죠. 그 벌써 이전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뭐약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약간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오면은 또 그렇게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상황. 이 아이에게 과연 어떤 식의 어떤 그 보살핌과 어떤 치유가 될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을 배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저는 한 3년 동안 이 아이를 관찰해 보니 계속 기대를 주고 계속 옆에서 친근하게 보살펴 주는 것밖에 답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아,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구나. 나에게도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정말 아이들한테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그랬는데 뭐 조금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든가 또 언성을 높인다든가 이러면은 이 아이는 또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해답은 뭐냐 하면은 함께 해주는 누군가의 그 어른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뭐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이제 과잉 행동, 일반 학교 교실에서 라이터로 책을 불태우고 아이고. 계속 우산을 펴고 교실 안에서 우산을 펴고 있고 접었다 폈다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아이들을 케어를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과 공부 빨리 나가야 되죠. 다른 아이들도 있죠. 어떻게 그한 아이를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 대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이 아이는 뭐 그런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같은 논리입니다. 계속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애정을 가져다 주면은 그 아이도 지금 전문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 교실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머리가 끄덕여지실 건데 그런 한 아이 한 아이가 너무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있다기보다도 물론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의 그 해월학교에 그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학교에 그한 반에 아이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있기가 힘들고 또그 12명의 아이들 중에는 거의 3분의 2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선생님이 한 학급에 3명씩 선생님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선생님이 끝까지 정말 계속 기다려 줘가면서 지지해 가면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고 돌보고 있고 또 치유를 위한 많은 그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그 공통 그 보통 교과들이 있거든요. 네.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공통 과목. 사회, 예, 네. 뭐 이런 그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자유롭고 일단 국어와 사회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만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한80% 되는 시간을 정말 필요한 그리고 각각의 맞춤 형식의 아이들에게 다 다르니까 다양하니까
그 맞춤 형식의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 같이 짭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매 학기 초가 되면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이 어떤 것들을 해나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있는데 자기의 계획을 1년 동안 딱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바깥에 나가서 그런 체험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역량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져나가는 이제 그런 그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어려운 아이들 혹은 아주 나는 뭐 정말 이 활기에 넘쳐서 뭔가를 꼭 해보겠다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똑같이 어느 하나도 소외 없이 이 함께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위해서 역량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그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 그 학습 배움의 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게 그 우리 해월 학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왜 행복하면 안 될까요? 혹시 학생들에게 뭐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지금 행복해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질문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어떤 대답이 들어올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한 10명 질문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9명은 행복이 뭐예요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행복해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솔직하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행복을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시쳇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어렸을 때 행복해본 아이들이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꿈꾸게 되지 행복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신의 꿈을 이룬다 한들 자기의 앞뒤를 잘 도모한다 한들 과연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신부가 될 그 사제가 될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한 고3 학생이 이 그 이제 그 당시에 학력고사였는데 이 막바지에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 라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죽기 전에 자신의 노트에다가 메모를 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한참 이제 그 학력고사 막바지였으니 가을이겠죠. 왜 우리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안 되겠나? 안 되냐고.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 헷세를 읽고 셰익스피어를 읽고 싶은데 왜 내 앞에는 국영수 교과서만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 메모를 남긴 게 있었더라고요. 학교라는 데를 정말 행복하게 다니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나마 친구들이 있어서 지탱이 되는 게 아닌가?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곳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렇죠. 그리고 또 친구라고 해서 또 자기에게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또 아니고 온갖 스트레스를 그렇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학교는 연출하고 있어요. 뭐 워낙 줄 세우기가 심하니까 그런 그 교실 안에서 좀 내가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은 좋지 않겠나.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 이 대학 입시 또 문제풀이 성적 이런 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요즘에 학교가 많이 변신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대면 수업이 힘들어지니 이제 원격 수업이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학교와
교실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 내 효용성이 자꾸 떨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꾸 대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교육의 어떤 방법이랄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자꾸 대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학교 교육의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런 기회에 이 학교의 모습을 완전히 이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한 40, 50대 되신 분들은 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한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래학자였는데 뭐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 제3의 물결이라고 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안을 내한을 하게 됩니다. 2001년 6월에 이제 내한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그리고 특히 이분은 학생들을 찾아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찾아서. 그리고는 그 이분이 이제 떠나고 난 후에 그 사실 이 5년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사회와 교육에 대해서 이 장문의 보고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국 우리나라에 이제 가져다 준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오로지 학교와 학원에서만 보내면서 미래에는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그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라는 게 그분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20년 지났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론 아직도 성적이 우수한 정말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의대밖에 안 가려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하면은 의대를 꼭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뭐 병원이라고 뭐 해도 과연 미래에 오늘날 같은 그런 병원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또 그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이 직업군들이 미래에 사라지는 게 너무나 많고 지금도 그 진행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오로지 이 성적 지상주의로만 그렇게 몰고 가면은 아이들을 그런데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 정말 이 교육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구조들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교육은 그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중요한 것은 물론 능력이 특출한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으로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방치만 한다면은 과연 미래가 있겠나 그렇게 자꾸 학교를 떠나는 애들만 만들어낸다면은 그리고 계속 방에만 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만 양산한다면은 아무리 뛰어난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나온다 한들 과연 이 국가가 지탱이 되겠나라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나무 물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 물통이 옛날 물통은 그랬죠. 나무 토막을 갖다 여러 개 엮어서 그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물통인데 그 물통이 이제 하나씩 한 줄씩 이렇게 이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짧고 해요. 울퉁불퉁해요. 물통이 똑같이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과연 그 물통에 찬 물은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수위는 짧은 막대기에서 다 새니까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이상으로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기본이 튼튼한 그리고 미래에도 기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좀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을 다 이렇게 보다듬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교육은 앞으로의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풀이 못한다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병들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은 아이들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어떤 그 정해진 틀 속에서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다양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을지 이런 게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냥 정해진 틀에서만 갇혀있는 교육을 하다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 자체가 오늘날의 그런 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뭐 창의성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반목이 심하고 반대와 갈등이 심한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게 이 사회의 어떤 그 중요한 가치들 예컨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그 민주성이 이 잘 갖추어진 이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배워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나 지금의 교육은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이 등한시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지금껏 그래왔듯 지금도 그렇듯 이 교육은 어떤 그 출세와 성공의 교두보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그런 그 배움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이 뭔가 행복한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우리 많은 청소년들을 그 꿈과 그런 여러 가지 이 감성과 마음을 북돋아 주는가. 그래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정말 학교에 있고 싶은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고 학교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년 말에 이때쯤에 그 국회에서 대한 교육 기관에 관련된 그 지원 법률이 어렵게 통과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한 교육이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좀 교육을 좀 풍요롭게 다양하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치인데 이런 그 대한 교육이 사회 곳곳에서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아무런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지원이 잘 될 수 있게끔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됐으니 각 그 자치 교육 현장에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조례 아닐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저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 공교육 학교보다는 사실 학원이 좀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대할 때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 조그만한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제 일반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 나오진 않지만 그 위탁을 보내서 이제 학교 생활과는 좀 이제 다른 그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학교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잘 지내다 보니까 학교에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학교가 너무 자기의 어떤 그 이 분위기에 안 맞으니까 또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또 그렇게 방황하게 되니 이 학교 말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그게 만들어진 게 한 5년 전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막 와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자기들의 놀이터도 되고 자기들의 보금자리도 되고 그야말로 멍석을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면서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느낀 게 역시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울타리가 필요하구나. 학교라는 곳은 꼭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그 학교가 어떤 그런 학원 같은 어떤 점수나 올리는 이제 그런 그 이 공동체가 아니고 뭔가 아이들한테 이 생애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시기 적절한 때에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은 바로 그런 점들이 아니라 너무 외로운 거죠. 일단 학교를 떠나게 되니까 그 외로움은 글쎄요 막 이렇게 많이 해주고 뭐 하고는 있지만 잘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 학생들을 대하면서 보통의 학생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아까 욕설을 한다거나 뭐 분노를 호출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학생들도 또 있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좀 대하는 비법이 있으신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하든지 표현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표현 안 하는 애들이 정말 어렵죠. 아무것도 표현 안 하고 그냥 꿍하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좀 뭐라 할까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욕설도 하고 뭐 행동 아주 그냥 사고도 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막 표현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활기차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요? 그때는 그냥 뭐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그래 뭐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뭐 네가 뭐 할 수 있는 행동 다 해라 하다 못해 막 그냥 분에 못 참으면은 뭐라도 하나 갖다 깨어라 하면서 이제 깰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뭐 안 다치게만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만들어 주면서 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뭐 그때뿐인 거죠. 그러고는 아주 차츰차츰 이제 이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가면 갈수록 저도 지금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고 그냥 꿍하게 있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려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진짜 힘들고 어떻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이 아이의 본성일까요? 이런 걸 좀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아이들 찾아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 집에 집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제일 힘들어하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고 또 많이 확진이 되면서 학교 수업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니까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해월 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비대면 되면서 제일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학교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과 대면해가지고 함께 활동을 해 나가야지 이 아이들이 생동감 있게 발전해 그렇죠. 나가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집에만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과 갈등도 자꾸 심해지고. 그렇죠. 근데 학교는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학교 못 나오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학교 나오는 거 힘든 게 아니라 학교 못 나오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랬겠네요. 네. 그냥 비대면으로는 지식만 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요즘 뭐 워낙 여러 뭐 미디어들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식 면에서야 뭐 주입하고 뭐 알게끔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미래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과 같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학교는 이제는 절대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에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발전된 방향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너무 특별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교육, 저희 학교 교육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이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박, 오이, 참깨와 같은 꽃을 찾아다니는 호박벌은 2.5cm의 작은 몸집으로 일주일에 무려 1,600km를 비행하는 대단한 일벌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 호박벌은 날수 없는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몸집은 크고 날개는 작고 가벼워서 여러모로 날기 힘든 조건인 거죠. 전문가들은 이벌 스스로가 자신이 날수 없는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날개가 있으니 당연히 날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요즘 말로 멘탈 갑인 거죠. 우리도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호박벌처럼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둠 속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 본다 거울 속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 대답해도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네 삶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너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